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오늘은 올릉이 버섯을 보기 위해서 입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아니면 도시계 산행이 될 듯 싶습니다. 올릉이를 못 보게 되면 완전 꽝이고요. 그리고 어제 산지에서 만난 분들 말씀과 또 전화를 제가 여러 군데 해가지고 종합해 본 결과로는 올해 버섯들이 일주일 정도 늦는다고 합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로, 절기상 백로는 빠르지만 한가위 명절이 9월 말에 있기 때문에 버섯 나오는 것도 좀 늦지 않나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산행을 하면서 버섯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올릉이 보는 거는 제가 오늘 올라올까 말까 하다가 그냥 쌀이나 먹버섯 보러 갈까 하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하는 마음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꽝이 될지 아니면 뭐라도 조금 보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대리만족하시고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아유, 빡셉니다, 빡세. 여기는 완전히 급경사라서요. 벌써 승객들이 한두 분 다녀간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여기 쌀이 벗어. 빨간 쌀이 벗어. 근데 이게 엄청 작네요. 여기 능이가 나올 때쯤이면 쌀이 버섯이 어느 정도 커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참쌀이는 별로 없고 다송이 쌀이더라고요. 잡쌀이도 별로 없고, 여기 보면 광대버섯 아집이 독버섯인데 아직 저 갓이 피지도 않았습니다. 여기는 그물류버섯인데 능이 나올 때는 그물버섯들이 가시 엄청 커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 능이가 나오는데, 이게 잡버섯들을 보면 능이가 나왔겠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산마다 정마다 틀리겠지만 자기가 본인이 입산하는 산 초입이나 어느 정도 올라와 가지고 잡버섯들이 많이 나지 않고 작으면은 능이가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00m 지점까지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예전에 능이 보던 곳인데 능이가 안 보입니다. 작년에도 이맘때쯤 왔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영상에서 비 때문에 버섯들이 죽고 한다고 그러는데, 비도 문제지만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지금 이거 아침에 지금 7시밖에 안 됐는데 엄청 덥습니다. 원래 능이 나는 철에는 선선해야 하거든요. 한 10시 정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선선해야 되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깊숙한 곳이다 보니까 덥습니다. 막 땀이 쭉쭉 나는데요. 그리고 잡버섯들도 보이지도 않고, 이런 환경에서는 제 경험상 능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먼저 나는 버섯들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날도 선선해야 되고, 밤 온도는 한 15도, 20도 이하로는 무조건 떨어져야, 여기서도 능이가 나왔던 자리거든요. 안 보입니다. 여기도 지금 없고요. 그리고 쌀이 버섯도 아예 안 보이고요.
더 올라가면 능이 봤던 곳이 있는데, 여기는 능이, 모르겠습니다. 능이 철에는 여길 안 오고 항상 올릉이만 보러 왔던 곳이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힐링을 주려고 제가 뭐 아니면 도식으로 왔던 곳인데, 계속 안 보여주네요. 작년 올해 안 보여줍니다. 여기가 언젠데 나와야 저 위에도 좀 나오던데, 지금 올라갈까 말까 고민입니다. 좀 생각해보고 빨리 내려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지 올라갈지 올라가면서 또 살펴볼지 결정하겠습니다. 여기가 송이살이도 좀 나오는 곳인데 아예 안 보입니다. 살이 아예 안 보이고요. 아까 올라올 때 잡살이 좀 보고 몇 개 본 거 외에는, 그리고 그물버섯류가 너무 작고요. 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두 번째 능이 나는 자리인데, 예, 좋죠? 막 철쭉, 신갈나무, 소나무, 막 섞여 있는, 마사토에, 물 빠짐도 좋고, 경사가 어느 정도 있고, 쪽동백나무도 있고, 안 보여요, 안 보여. 좀 저 앞에까지 더 둘러보고, 하산해서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8시도 안 됐습니다. 일찍 올라와가지고요. 네, 하산을 거의 다 했습니다. 네, 오늘 올라갔던 산은 해발이 있는 곳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능이 나는 곳까지는 1시간 한 20분 정도, 왕복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나마 천만 다행인 게, 빨리 제가 판단하고 하산했기 때문에, 아무튼 다른 산을 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9시쯤 됐으니까요, 이동을 해서 다른 산으로 입산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강원도 깊은 곳인데요, 여기서 올릉이를 보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능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아직 안 나온 걸 봐갖고는, 지금 능이는 일주일 후부터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8월 한 13일, 15일 정도부터 능이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